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기본툴 활용해서 회전 도구를 활용한 꽃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회전에서 어떻게 그림과 같은 오브젝트를 만드는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먼저 새 도큐멘트를 열어주십시오. 단위는 밀리미터스로 지정을 한 후에 위스와 하이트를 설정을 합니다. 어드밴스드를 클릭해서 CMYK인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컨트롤 R을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R은요, 뷰 메뉴에 있습니다. 룰러스의 쇼 룰러스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드 룰러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눈금자 보기를 하게 되면 작업 도큐멘트 크기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이 00의 원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금자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드래그 하셔서 화면의 중앙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mm 위치. 자, 그리고 50mm 위치에 드래그해서 표시를 합니다. 드래그 했는데 표시가 안 보인다 라고 하실 때는 뷰 메뉴를 클릭해서 가이드에 쇼 가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드 가이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누르시고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의 중심을 표시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풀이 하실 때도요, 시험지에 이렇게 화면 중앙을 표시해 놓고 어떤 위치에 어떤 오브젝트가 얼마나 크기로 배치가 되어 있나를 레이아웃 설정할 때 도움이 되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네, 화면 중앙을 지금 안내선의 교차 지점이 보이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구별이 되는 이미 색상으로 필 컬러와 스트로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lt를 누르고요.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중앙에서부터 원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67mm를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원이 그려졌습니다. 자, 정확하게 정원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프로퍼티스를 보시면 WH 값이 바로 전에 그렸던 원의 크기랑 동일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여러분이 크기를 다시 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곳에서 입력해서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프리뷰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유니폼을 80%로 적용을 해서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는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의 두께까지 굳이 80%로 줄어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피를 눌러줍니다. 네. 자,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직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요, 면을 분할하기 위한 선입니다. 고로 두 개의 원을 완전히 겹치도록 그려줄 겁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요. 자, 안내선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 위치 지정하기가 아주 쉽죠. 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중앙을 표시하고 싶다, 중앙에 배치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땐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제 이때 중요한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 여기 언락 가이드스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락이 걸려 있어서 안내선에 잠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게 되면 이렇게 안내선도 같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언락 가이드인지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전체 선택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얼라인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얼라인은요,
컨트롤 패널에도 있습니다. 얼라인 줄 맞춰주는 거죠. 네, 얼라인 오브젝트,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 하게 되면 정중앙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설정하셔도 되겠고요. 프로퍼티스, 속성 패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도 얼라인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점들 있죠. 네, 이 점에 마우스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More Options를 클릭하게 되면 Distribute에 대한 설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아래 보시면 Pathfinder도 여기에 있죠. 그죠? 네. Pathfinder는 윈도우 클릭해서 우리가 Pathfinder 클릭해서 예, 꺼내놓고 작업을 진행하죠. 단축키는 Shift, Ctrl, F9 펑션키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직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동일한 간격으로 회전하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는 도구는 로테이트 툴이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된 상태 미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30도를 입력해서 회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눌러줍니다. 자, 이 30도 회전된 선이 다시 한번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해서 복사될 거고요.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대풀이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럴 때 매번 회전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카피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도 있지만 반복적인 변형은요. 오브젝트 눌러보시면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트랜스폼 어게인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밖으로 나와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눌러보시면 오브젝트, 트랜스폼, 트랜스폼 어게인.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니까요. 외워두십시오. 컨트롤 D. 자,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앞서 변형한 상태를 기억했다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분할할 선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제가 짧은 수직선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마치 피자가 분할된 것처럼 또는 다트판을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언두해서 수직선을 자, 위쪽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두 개의 원과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중앙에 배치하는 거는 자, 가로 중앙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컨트롤 눌렀을 때 이렇게 까만색 화살촉 셀렉션 툴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선택 도구 자체를 선택해서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로 자, 회전의 중심 축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는 관통하는 기다란 수직선을 그려서 진행을 했고 가로 세로 중앙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회전의 축을 따로 지정하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30을 지정하고 보시면은요. 어때요? 이 수직선의 중앙을 축으로 해서 얘가 회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에 변형 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외 영역에 있다. 라고 할 때는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Alt를 누르고요. 안내선의 교차 지점이 있죠. 도큐멘트의 중앙을 표시한 이 교차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자, 그러면 십자 포인터 옆에 점점점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자, 이 대화 상자에서 3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DDDDDDD 해서 필요한 만큼 눌러서 자, 선들을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회전 복사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선택하시고요. 저는 지금 색상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
5를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서 활용을 해보십시오. 자, 뭐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패스파인더 보시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 보실 거고요. 모 옵션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디바이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이 면을 분할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연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트롤 Y 해보면 이상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저장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요. 자, 패스파인더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클릭만 하셔도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자, 격리 모드는요.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따로 불러서 편집을 하고 원래 상태로 나가겠다 그러면 도큐멘트 아무 곳이나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중앙에 자, 디바이드 과정에서 분할되어 있는 이 칼집처럼 나 있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할 겁니다. 무엇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패스파인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클릭해서 꺼내 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모리가 좀 딸리거나 연산 과정에서 제대로 출력이 안 될 때는 아까 전과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저처럼 컨트롤 Y 해서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이 지점에 컬러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휠 컬러를 설정을 해줍니다. 휠 컬러는 CMYK 각각 10, 100, 70, 20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입력하실 때도요. 여러분 탭키 눌러서 입력란 아래로 이동하시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역으로 위로 이동하실 때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 컬러만 설정을 해주시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자리에 분할되어 있는 부분에 색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걸러 하나씩 색깔이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때 선택 도구로 전환을 합니다. 자, 여러분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영문 입력 모드에서 V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환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띄엄띄엄 있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할 땐 무슨 키를 눌러주시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Shift라고 하셨죠? 네, Shift 누른 상태에서 자 클릭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시된 컬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 컬러를 C60, Y50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나머지 색상도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처럼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선택 도구로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지금 색상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elect의 Same을 클릭합니다. 선택해서 동일한 속성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Same의 Fill and Stroke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색상과 동일한 나머지 오브젝트도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시된 컬러 면 컬러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MY 10, 170%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으면 선택 도구로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 위에 ESC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노멀 모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꽃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모양도요. 정원과 또 변형 그리고 회전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요. 클릭합니다.
13mm를 입력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지정된 색상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세부적인 색상은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스트로크는 임의의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60%를 입력을 합니다. 유니폼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한 번 더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변형을 할 때는 컨트롤 D 잊지 마시고 활용하십시오. 자, 작은 정원의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즈 원의 색상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편의상 여기 배치하고 진행할게요. 자, 컨트롤 눌러서 중간 정원은요, 필 컬러는 none으로 하시고 스트로크 컬러는 흰색을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명 컬러 설정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40, Y30%를 입력을 해줍니다.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한 후에 패스를 변형해 줄 겁니다. 자, 그 전에 자, 중앙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얼라인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하게 되면 가로상의 중앙에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이때 자,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 컨트롤 U 누르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스냅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조적인 안내선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드래그 할 때 여러분 쉬프트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반듯하게 이동할 때는 Shift 눌러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또는 방향키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방향점을 수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처음부터 눌러주십시오. 그런 다음 오른쪽에 네. 위를 조정해 줘야 되겠네요. Alt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단 핸들의 방향점만 이동해 줍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다시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끝부분을 잡고 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대칭 형태가 되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일부 고정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면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 자체를 다 선택해 주시고, 이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의 옵션에서 30도를 입력하고 복사를 누른 후에 동일한 각도로 반복해서 회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의 축은 어디예요? 좀 전에 사용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심점이 회전의 축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다 하시는 거예요. 자, 중앙에 아래쪽 원의 중앙에 마우스 오버했더니 조그만 네모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Y 아웃라인으로 바꾸신 후에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X자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네,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30도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자 이렇게 모양을 완성하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Y를 눌러줍니다. 벡터 방식은요. 이렇게 프리뷰, 색상이 채워진 상태와 아웃라인, 윤곽선 상태를 교차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작업을 하실 때는 컨트롤 Y 눌러서 윤곽선만 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요. 자, 이제 회전된 이 오브젝트만을 선택해서 D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색상을 선택해서 작업하는 거 보셨죠? 어디에서 했습니까? Select 메뉴에 Same에 Fill and Stroke. 물론 여기는 Fill 컬러만 동일한 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Stroke 컬러가 없으니까요. 네, 둘 중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른 메뉴에 Arrange를 통해서 Send to Back을 하시면 맨 뒤로 가기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선택 쪽으로 자, 이 꽃 모양 형태를 다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룹은요, 오브젝트의 그룹과 같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주세요. 그룹 설정하게 되면 그룹된 오브젝트의 일부만 클릭해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룹 중에 일부를 편집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땐 언그룹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격리 모드로 바꾼 후에 따로따로 선택도 가능하겠습니다. 격리 모드 활용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꽃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 여기 원에 윤곽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축소 복사하고 색상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지정된 꽃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로 축소를 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선의 두께도 같이 축소가 되게끔 스트로크를 조정을 해줍니다. 자, 옵션스에 보시면은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입니다. 자, 이펙트는 여기 FX 이펙트를 적용했을 때도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스트로크 컬러에만 스트로크 두께에만 적용이 되겠죠. 네. 자, 체크를 하고 카피를 눌러주면 중앙에서 이렇게 복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바꿔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 참조하셔서 배치하시고요. 네.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큰 원을 선택하고요. 여기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80이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노멀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벚꽃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운을 그린 다음에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width는 11, height는 16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fill color는 이미 색상, 자, stroke color는 M, 50을 60%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roke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꽃잎의 형태처럼 되게끔 하단에 패스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고정점만 선택해 봅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클릭 또는 고정점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패스의 일부 고정점만 선택되어 있을 때 이 앵커 포인트만 축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20%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하단 부분이 축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한번 편집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칼라를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해봅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도 꺼내놓고 작업을 진행해볼까요? 자, 그라디언트 패널은요.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자, 색상을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표시를 하셔도 돼요. 또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설정하면 이 기본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화이트하고 블랙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컬러 패널에 K값만 나옵니다. 자, K가 0이고요. K가 100입니다. 흰색과 검정을 K값, 그레이스케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자, 이 오른쪽 상단에 팝업 이 햄버거 메뉴 누르셔서 CMYK로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M50, Y40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 컬러도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K10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한 번 햄버거 메뉴 클릭해서 CMYK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왼쪽 컬러 CMYK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검정색은 아래로 드래그하면 딜리트, 삭제가 됩니다. 자, 컬러 스탑 오른쪽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CMYK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색상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작업 진행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K100으로 되어 있는 이 컬러 스탑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는 거는 다 아시죠? 네,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Y10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리니어 그라디언트일 때 앵글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에 따라서 그라디언트의 왼쪽과 오른쪽 컬러의 분포가 달라지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개의 꽃잎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회전 복사해서 꽃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항상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에 변형의 축, 그러니까 즉 회전축이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바꿔주셔야죠. 자, 하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자, Alt 클릭하면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으로 바뀌고요.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앵글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60도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서 꽃잎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자, 복제된 순서대로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들었던 꽃잎을 편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 나온 것처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레인지에서 브링 투 프론트 하면 되나요? 아니죠. 맨 앞으로 왔죠. 그죠? 그러면 어레인지에서 브링 포워드를 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어때요? 얘가 맨 뒤로 가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시느냐? 선택 도구로요. 먼저 만들었던 꽃잎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C를 합니다. 컨트롤 C.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 되지 않나요?
자, 동일한 위치에서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를 눌러준 겁니다.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 여러분 에딧 메뉴 보시면은요. 페이스트, 붙여넣기가 있는데 컨트롤 V가 있고요. 붙여넣기 옵션이 다양하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페이스트 인 프론트,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동일한 위치에 그대로 위쪽에 와서 붙습니다. 워낙에 정교하게 붙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복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눈으로는 다만 제가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편집한 후에 확인하시면 아, 두 개가 정교하게 동일한 위치에 앞에 겹쳐져서 붙여졌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왔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 꽃잎 형태 왼쪽 고정점만을 따로 선택을 하고요. 자, 이 점을 삭제할게요. 딜리트를 눌러주면 이 점의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세그먼트 선분도 같이 사라집니다. 즉 이렇게 반쪽만 남게 되는 거죠. 열린 패스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원래 모드로 바꿨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반쪽 자리로 되어 있는 이 패스만 선택해서 브링 투 프론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사각형을 그립니다.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t 누르고 자,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일한 색상으로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쪽에 Alt 누르고요. 2.5를 입력해서 작은 정원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아니면 선택 도구로 Alt도 같이 누르면서 하단으로 드래그합니다. 이때 Shift를 눌러주게 되면 어때요?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 도구로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유나이트 해서 합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요. 회전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때는 여기 중앙에서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45도를 입력하고 복사를 눌러주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회전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동일한 색상의 정원을 중앙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Shift 누르면서 안쪽에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동일 색상 오브젝트 선택해 줍니다. Select에 Same에 Fill Color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각각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의 꽃을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자, 축소해서 복사하도록 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예. 변형축을 옮길 필요가 없을 땐 바로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를 입력하고 네. 카피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을 바꿔주시고요. 자, 회전을 해줍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22.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자, 꽃술의 형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요. 자, 완성 형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완료가 다 된 후에는요. 여러분 하이드 가이드 설정해서 가이드 선도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재 내용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제에서는
회전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크기를 조정하는 스케일 툴도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주된 도구는 로테이트 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패스파인더도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편집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